바다 위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캠핑장이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해상 캠핑장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있는 날짜에는 40대 1의 예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동해 바다 위 텐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시원한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캠핑 의자에 몸을 기대고 느긋하게 휴식을 즐깁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바다 위 캠핑장입니다. 바다 위에서 캠핑을 하는 게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와보니까 진짜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 같고. 주말과 공휴일 기준 캠핑장 이용료는 일반 데크 4만 원, 복층 데크 5만 5천 원. 시범 운영 기간인 이번 달에는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약을 받았는데 당일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텐트를 칠수 있는 장소는 모두 20면.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절반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약부터는 추첨으로 진행되는데 인기 있는 주말은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0시에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진짜 어렵게 한 10분 정도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사이트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얻었죠. 이 캠핑장의 총 사업비는 41억 원. 현대차 노사가 이중 사회공헌기금 3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사 해양 낚시공원에 가시면은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당사 자연산 직판장에 가시면은 자연산 신선한 회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태풍과 풍랑 경보 등 일기예보상 해상 캠핑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